그러니까 그 예상에서 좀 안전하게 계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매매 가격은 대충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에요.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선순위 보증금은 내가 들어갈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의 합입니다. 합. 이거는 첫 번째는 임대인이 말한 금액을 믿는 거예요. 임대인이 말한 그런 거예요. 임대인이 한 5억 정도 있다 하면 5억 정도 있구나.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 임대인을 처음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5억 있다고 한 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만약에 해당 건물하고 거래를 많이 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A라는 건물주랑 계약을 엄청, 그 방을 내가 다 계약했어. 이러면 내가 뭐 거의 100%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방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은 안 했지만 101호 500에 30으로 나왔어요. 뭐 301호 뭐 1000에 40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전화나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 여기도 월세, 여기도 월세, 여기도 월세로 나왔구나. 그래서 대부분 월세고 전세는 얼마 없구나. 이거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인 말을 믿는 게 첫 번째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 이거를 거짓말할 부동산은, 거짓말할 임대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임대인이 거짓말하냐? 사기치고 튈 임대인. 아니면 이미 내가 너무 세입자 보증금에 융자가 많아서 많다고 얘기하면 안 들어올까봐 거짓말한 임대인. 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임대인한테 계약서를 그럼 갖고 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임대인한테,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난 적은 돈으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1억으로 계약하는 건데,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1호, 202호, 한 층에 5개 호수씩, 뭐 4층짜리 20개 방을 난 다 계약서를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정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주인이 그럼 너랑 계약 안 하고 딴 사람하고 할란다 라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열의 아홉입니다. 그러면은 방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임대하면 안 되지 않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제품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느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봐요. 생활기스 있나요? 언제 사셨나요? 이거 뭐 열어봐도 되나요? 이거 열어보고 확인해봐도 되나요? 막 그래요. 근데 누구는 그냥 주세요. 난 그게 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그냥 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아무래도 주로 거래를 하고 싶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그렇게까지는 나는 계약하고 싶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자기 물건 자기가 계약 안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다만 귀찮아, 나는 안 해. 이래도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면 세입자도 그래? 그럼 나도 너 같은 사람하고 계약 안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계약서 이렇게 들고 와서 자, 200일, 100일은 얼마고요? 200일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제가 아까 세입자 보증금을 사기칠 사람이나 너무 많은 사람은 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나쁜 사람이 돼봅시다. 건물을 갖고 있고 나는 이 건물에 다 전세를 채워 넣어가지고 해외로 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계약서 위조 못할까요? 자, 이거 101호는 A부동산에서 1억으로 계약했고요. 102호는 B부동산에서 1억으로 계약했고요. C 103호는 C부동산에서 500에 30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 도장 이런 거 다 사기칠 수 있지 않을까요? 101호 그 우리가 계약서 들고 가서 이 도장이 진짜인지 뭐 검사 맡을 수는 없잖아요. 사인이 이거 친필이 맞는지 이거 확인 못 하잖아요. 그죠? 사기칠 사람은 그렇게 사기쳐요. 그러면 우리 맞구나, 이게 맞구나 하고 하면 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칠 놈한테 걸리면 이것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크게. 물론 사기 안 치고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이걸 믿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의심이 또 많으신 분들은 난 이것도 못 믿어. 이러면 어떡해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어떤 방법이 있냐? 그 건물에 가서 모든 호수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101호 노크해가지고 저기요,
제가 여기 전세 1억으로 올 건데, 이거는 뭐 부동산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01호, 제가 301호 손님의 1억으로 계약할 건데, 현재 실례가 안 되면 보증금 지금 얼마로 가시죠? 아, 5,020이요? 알겠습니다. 102호. 아, 3,030이요? 알겠습니다. 103호. 꺼지라고 그러고. 104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방을 구하는 입장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이면은, 아, 부동산이 문 열 때, 아, 저는 여기 7,000으로 살고 있고요. 저는 여기 100에 30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해주겠죠. 그래, 한 번 해줄 수 있죠. 근데 방이 하나 나올 때마다, 한 5군데 부동산을 찾아와요. 5군데 부동산. 그리고 방이 한 달에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은, 방이 하나 나올 때마다 5군데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 달에 5번씩 계속 해줘야 돼. 5번 이상씩.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20명 중에서 보증금을 거짓말로 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문 놓고 하면 항상 그 사람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만약에 근데 그 호수 하나가 어디 해외 출장을 갔어요. 3일 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3일 후에 오! 기다렸다고 얼마냐고 물어볼 거죠. 물어봐서 계약해야겠다 하면 어떡해요? 거의 계약됐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 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는 미리 말하지만 부동산을 세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 계약할 사람들이. 동사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땡땡동, 신림동, 뭐 신림동에 있는 방을 계약할 거면 신림동 동사무소로 가서 계약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계약서를 가져가서 내가 뭐 100-10번지 계약을 하는 세입자인데 거기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좀 떼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전입세대 열람이 아니에요. 전입세대 열람은 201호, 202호, 203호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201호에 어떤 이름, 홍길동이 사는지 뭐 누가 사는지, 송골매가 사는지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궁금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에 살고 있냐고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은 그게 안 나오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인가? 아무튼 그거를 저도 제가 떼본 적은 없어요. 저도 왜냐면 이거를 그거는 이미 그 건물에 계약을 한 사람 아니면 계약을 할 사람이 뗄 수가 있어요. 계약서를 가져가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손님들이 떼본 거라서 저도 떼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자주 계약하고 잘 아는 집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처음 거래하거나 잘 모르는 집은 떼보라고 해요. 그래서 융자는 등기 떼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까지 융자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랑 채권 최고액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달라요. 하지만 채권 최고액으로 계산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떼면은 101호 누구, 102호 누구 얼마, 103호 누구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그럼 그걸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또 정확하진 않아요. 한 101호, 102호 이 호수별로 돈을 내야 돼요. 500원인가 700원인가 근데 그 호수가 원룸 건물은 보통 몇 개예요? 한 15개에서 20개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손님은 한 16가 한 10,000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10,000원? 그럼 얼마 안 들잖아요.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101호.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면 2018년도에 101호에 살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019년도에 그 사람은 나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비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2019년에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사는 사람이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옛날에 누가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장 최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18년, 19년, 20년 있으면 18년은 상관이 그러니까 그 연도는 누가 사는 중요하지 않고 2019년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2018년식이 아니고 2008년식이야. 그러면은 2008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그 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지우고 최근 사람만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동사무소에서 물어볼 거야. 아마 뭐 최근 1년치 떼드려요? 3년치 떼드려요? 5년치 떼드려요? 그럼 최근 1년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303호는 2008년부터 그 건물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증금 액수가 커.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뭐 뗄 수 있는 만큼 다 떼면 또 너무 많기도 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 최근 1년 것만 떼면 최근 1년 것만 떼면 되나? 이거는 저도 제가 떼본 게 아니라 최근 1년 것만 떼도
다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최근 그 1년 전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 것도 다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알아보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